자, 오늘 저는 DFW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구입할 때 세금과 여러 가지 피들이 없어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스페어이시고 저는 프론티어를 하고 싶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입할 티켓은 프론티어 에어라인스인데요. 라스베가스 가는 티켓으로 현재 최저가가 44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29불짜리 티켓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려는 시간대가 메모리얼 데이 주간이 좀 겹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프론티어 에어라인은 E35의 티켓 창구가 있고요. 지금 그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프론티어 티켓팅 있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프론티어 에어라인. DFW 공항은 현재 지금 A, B, C, D, E까지 있고요. 현재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터미널 F를 지금 공사할 거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입니다. 좀 더 커지겠네요. 그래서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I want to buy your tickets. Five passengers for Las Vegas. Not today, May 29th. One way? Yeah, one way. Here, right, but 9 or 10, this is the cheapest one. It's $100. Per person. So, May 29th. 8 PM, 5 passengers for $100. Okay, good. Leaves at 8 PM. Yeah, thank you. Personal items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Carry-on은 안 됩니다. 자,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저희 가족 5명 이름 다 확인됐고요. 5월 29일 오후 8시 10분에 출발해서 시차가 2시간이 있어서 도착이 9시 10분입니다. 이제 가격을 보시면 보이시죠? 차지가 페어즈가 30불, 그다음에 피가 74불에서 토럴 104.9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5명에 대한 분량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공 페어가 6불. 1인당 6불 정도가 되고 fees and tax가 74불이니까 15불 정도가 되겠네요. 15불. 그래서 한 21불 정도의 티켓을 끊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상에서는 44불, 1인당 44불. 그래서 토롤 원래는 220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페이를 해야 되는데 티켓 창구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구입을 해보니 1인당 21불 총 104.90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세나 여러 가지 그 피들이 붙는 게 약 19불 정도가 아니죠. 23불 정도가 티켓 피가 더 붙는 거네요. 그래서 1인당 23불 정도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반값 이상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혹시 뭐 공항 라이드 오실 일 있거나 아니면 또 금액에 따라서는 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 오셔서 저렴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티켓 구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프론티어 에어라인스 티켓 구입 팁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